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한테 블루를 줘서 메인 캐리로 쓰는 블루 진덱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들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연운을 가져왔고요. 처음부터 블루 진덱 각을 보면서 간 겁니다. 돈 떠줬고요. 일단 돈이 떠줬으니까 나머지 다섯 마리 다 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템이 두 개나 떴죠? 복궁 하나와 지팡이. 자, 수호자 파란색 배터리 고대기록 보관소. 이게 진덱하면 또 혁신가 진이잖아요? 한번 노려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 이거 바로 까보죠? 혁신가 나이스. 이러면 안 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판은 블루 혁신가 진덱을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지금 당장 블루 카미를 빌드업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성작 되는 건 붙이면서 피관리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템은 돈인 것 같죠? 모르가나. 자, 여기서 혁신가가 하나 떠줘야 넣어줄 수가 있는데 혁신가가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일단 연승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는 고물상 정도죠. 이즈리얼 사주시고 고물상 레벨업하고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이즈리얼이 AD 딜템을 잘 소화해주기 때문에 이즈리얼한테 뭐 인피라위 블루 이런 거 주면서 빌드업 해주셔도 좋아요. 자, 진리언 혁신가 떴죠. 이러면 혁신가를 올려주는 게 무조건 좋고요. 시계 태엽까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좋죠. 그리고 나중에 진을 생각해서 케이틀린은 돈이 남고 이자가 안 깨진다면 사면서 가보긴 할게요. 초반에 혁신가 빌드업이 좋고 지금 카밀 2성, 스위치 2성 이렇게 안정적인 2성작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맞죠. 자, 이즈리얼 2성도 좋습니다. 이즈리얼 사줘야겠죠. 그리고 레벨업 하나 누르면서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그리고 뭐 에코나 신지드가 빨리 떠주면 5역신각까지 넣어서 피관리 더 잘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트위치 노템은 저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차라리 도전자를 섞고 요렇게 레벨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어차피 딜은 카밀 2성과 이즈리얼이 많이 해주겠죠? 이번 상대도 역시나 쉽게 이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피관리를 진행할 때는 레벨업 템포를 빠르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연승을 달려줘야 그만큼 돈 쓴 만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벨트 에코를 먹어주면서 모렐로 에코를 바로 써주는 게 베스트였는데 뺏겼으니까 장갑 쪽 먼저 먹어줄게요. 자, 요거는 라위를 바로 만들어줄건데 초반에 이즈리얼한테 라위가 없으면 경호대 같은거 뚫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선 케이틀린 팔고 이기고 이자본다 생각하고 지팡이를 고물상 받아주는게 좋겠죠. 이즈리얼한테는 이제 인피 라위 블루 요런걸 주고 빌드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에코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지팡이는 불치한테 넣어준거예요. 자, 초반 싸움은 빨리빨리 넘기면서 운영법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즈리얼을 계속 하나씩 사주고 있는데 나중에 진으로 옮겨주면서 혁신가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사가는 거예요. 대신 지금 당장 이자가 빠진다면 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돈이 많이 쌓일 때는 하나씩은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이겨주면 이자가 빠지죠. 이럴 땐 판단 소리예요. 나중에 하나씩 나오면 땐 또 사주겠죠. 자, 신지드는 아직 이성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템은 지팡이가 또 나왔고요. 지금은 AD 딜템, 대검, 장갑, 아니면 연운 요런 쪽이 떠주는 게 좋죠. 오, 나이스. 자, 이즈리얼 잘 떠주네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에코를 찾아주면 오역신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리롤 좀만 돌려볼게요. 제발 에코 한 마리만. 에코 한 마리. 에코 진리언 사줘야죠. 에코 나이스. 이러면은 지금 당장 강력하게 올려줍시다. 자, 요거까지. 지금 보시면 5연승을 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연승을 하기 위해서 리롤 많이 돌려준 겁니다. 3코짜리기 때문에 확률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죠. 이런 식으로 연승 중이고 확실히 강력해질 수 있는 타이밍에는 리롤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대신 이제 강력해졌고 돈을 좀 많이 썼으니까 이자를 챙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다시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자, 오역신가기 때문에 싸움은 더더욱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떼요. 자, 분해기, 황금빛 선물, 사이버네틱 외피,
요거는 황금빛 먹고 고서 하나 더 먹어서 혁신가 하나 더 노리죠. 자, 루시안 필요 없죠. 뒤집게? 이건 좀 변수인데? 그리고 블루는 지금 이즈리얼한테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밀 블루도 빌드업에서 괜찮은데 지금 템을 몰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워익을 빼고 케이틀린을 섞어줬는데 케이틀린은 궁한 방으로 한 마리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스킬 덱파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을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저는 1성작보다는 2성작을 선호합니다. 자, 케이틀린 빵 요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애들이 버텨주면서 이즈리얼이 지속딜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이틀린 두번빵 어때요? 괜찮죠? 뒤집개가 3개? 이러면 먹을 확률 높죠?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남지 않았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모렐로부터 만들도록 할 건데 당장에 만들어지는 템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렐로 에코만큼 중반 피 관리 그리고 후반까지 좋은 아이템, 뭐 기물 요런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3-5 때 이렐리아 2성을 만나버립니다. 진짜 연승 불타고 있는데 하필 사기친 사람을 만나가지고 졌으니까 진짜 안 좋죠. 만약에 여기까지 연승을 이어 나갔다면 이 판은 진짜 1등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1등까지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물상 하나 받을게요. 그리고 초중반은 3명 랜덤을 만나는데 이분들 확인해 주시면서 불체 같은 거안 쓰죠. 그럴 때는 그냥 메인 딜러를 구석에 박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맨날 확인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빛을 조금씩 해주시면 소중반 피 관리가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비전 마법사 실랩 찍으신 연승 중인 분이죠. 이분도 지금 강력한데 그래도 전턴에 져가지고 그렇게 화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건 없고 레벨업만 눌러주시고 지금은 이성작 기반이 잘 잡혔기 때문에 7렘 리롤보다 8렘 리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진뜰 확률이 좀더 높기도 하고요. 자, 아이템 대검 좋아요. 대검 좋아요. 갑바 여는 엘트 에코 사주시고 레벨업 두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대검 하나까지는 이즈리얼을 줘도 좋고요. 웬만하면 인피나 거학 쪽을 막템을 주고 싶었는데 지금 템을 어떻게 뺄까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삼성작을 좀 많이 찍으신 브랜드 뭐 자르반? 요런 덱이죠. 리롤덱 삼성작 잘 찍은 타이밍은 4라운드 정도 될 텐데 그때 정도 때는 운영 덱들은 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괜히 요런데 이기겠다고 레벨업하고 무리해서 레벨업 했을 때 이자가 많이 깨지잖아요. 근데 졌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이런데 있을 때는 그냥 50습 해주시면서 레벨업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번에도 좀 강력하신 분을 만났네요. 하필 8렙 올인하신 분을 지금 제가 만났죠. 이분은 뭐 브라움 2성에 갱플 2성 징크스도 있고 강력하죠. 자, 여기서도 뭐살 거는 그다지 없고 레벨업만. 지금 저는 레벨업만 50킵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한 게 맞습니다. 자, 확실히 약해졌네요. 네, 맞아요. 이즈리얼이 단일 타겟이기 때문에 4라운드 타이밍 중반 정도 때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진을 쓸때좀 구석에 박고 쓰는 걸 좋아해서 요거는 벤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게. 그리고 저 대검으로는 그냥 주검으로 빼도 되고 다른 제조합기로 돌려서 거학이나 인피를 노려줘도 되고요. 이즈리얼 일단 사주시고 벤시의 발톱은 대체가 안 되는데 주검, 뭐 거학 인피 이런 것들은 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벤시부터 만들고 바로 바꾸죠. 블루 주고 라위 주고 대검까지만 진 2성.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블루 진 얼마나 좋을지 한번 봅시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궁을 켜주고 상대의 조합은 사비전 3강화술사대. 자, 다시 한번 켜주고 스킬 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날려주고 자, 평타 평타 또 스킬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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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죠.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챙기죠. 수호자 거인의 힘 고물상. 이거 어차피 구석에 진 박았으니까 수호자 보호막을
박스 치면서 야무지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리아나도 올려보고, 사시기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일단 리롤 좀 더 돌려보고요. 제이스를 찾아주고 싶은데 혹시 안 나오나요? 일단 찍을 거 다 찍었죠. 이러면 좀 버텨보죠. 왜냐면 제이스 그리고 오리아나 2성, 뭐 지금 신즈드 2성 각도 있긴 하지만 리롤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버티면서, 버텨지면 9렙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제이스가 떠주면 좋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현재 5혁신과 사시게 테어 블루진 아직 템 하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조합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마지막 크립까지 가서 완벽하게 제조합기까지 써서 풀템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리아나는 필요가 없죠.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챔피언들 요거 싹 다 팔고 이자 보죠. 어차피 이자 봐지면은 9렙 갈 거니까 봐주는 게 좋고, 이거 뒤집개로 뺄 수 있는 아이템이 딱히 없다 보니까 뒤집개는 제조합기를 돌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완제템을 하나 받고 뒤집개 제조합기를 하죠. 뚜껑 한 번 더. 요거까지. 아하, 이러면 그냥 주껌 줘야겠는데요? 주껌 주고 아고일에 요거 줘보죠. 밤의 끝자락. 나중에 제이스 탱커로 쓰면서 요런거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껌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세졌죠. 자, 살만한거는 딱히 안보이고 계속 버텨봅시다. 자, 이번 상대 삼상발총 징크스 2성? 3켄치 2성? 아니 팔렘 리롤로 어떻게 저렇게 찾았죠? 요거는 밸류상 제가 질 확률이 높은데 실코까지 가지고 계시네. 상대 사기쳤죠. 자, 살거도 안보이고요. 레벨업만 이제 9렙 가서 7혁신가까지만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센데요 저기. 그리고 지금 서풍 저격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 페이크 주면서 진행할게요. 이거는 집만 0초 때 샥 옮겨주는 걸로 생각할게요. 상대 저격했나? 저격했죠. 어, 저 만났는데요? 오케이, 잘 피했고. 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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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궁각도 좋으니까 레나타한테 사타를 다 맞췄죠? 빵, 빵, 죽였고, 빵. 빵. 요런 식으로 궁각도만 이쁘게 되면은 딜라인 딜러를 바로 잡아낼 수가 있고요. 스킬 굉장히 자주 쓰니까 딜을 잘 넣죠. 자, 근데 초밥에서 제이스가 나왔네요. 그냥 먹죠. 자, 일단은 레벨업이 지금 되긴 하거든요. 지금 피가 34인데 좀 불안하죠. 한 대 맞으면 위험하니까 레벨업 하고 제이스까지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리롤 한 번. 오케이, 뭐 뜬 건 없고요. 자, 이번 상대 오비전 3료들 필코 있고요. 필코 죽였고요. 지금 다 같이 대각선으로 다 맞고 있고요. 잘 싸웠다. 사시계도 은근히 괜찮은데요, 그죠? 자, 실코. 실코를 쓴다면 이 친구를 빼고 넣으면 시너지가 좀 이쁘거든요. 일단 리롤 한번 해보죠. 와, 세라핀 드디어 7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라핀이 안 나와가지고 못한 거긴 해요. 촥, 촥. 일단 넘었고, 그리고 밤의 끝자락 같은 건 제이스 주고, 제이스한테 원래 가고일까지 주려고 했는데 지금 딜라인에 나가지고 일단 주기가 싫었습니다. 한번 넣지 말죠. 자, 이래부터 잘라 잘라 잘라. 어? 어디가? 자, 확실히 용이 있으니까 앞라인이 좀 더 생기고 좋은 CC기가 하나 추가된 거죠. 얘들아 이겨줘야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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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벤시가 또 나왔는데 요건 뭐 왼쪽 애들 주죠. 3켄치도 사주고. 자, 여기서 이제 리롤 돌려주면서 오리아나 빼고 한 마리 넣어줄 걸 생각해야겠죠. 일단 이러면 실코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오리아나도 팔고요. 일단 바위를 올려주면 시너진 진짜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실코를 넣고 싶어서 실코 좀 사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변신은 너가 먹어. 자, 이번 상대 알리스타스는 마법공학이네요. 육마공. 자, 빵. 빌라인까지 스킬 닿죠? 빵. 네, 회피했네. 마지막 진사타가 시비르가 회피를 해버렸습니다. 수은 때문에. 근데 너무 쉬운데요? 클론이라 그런가? 일단 잘 이기죠. 자, 실코야 한번 뜨자. 아니면 제이스? 실코? 제이스? 실코. 이런 바위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가리도 버프를 받기 때문에 용가리가 죽을 때쯤 버프 걸어주고 체력 펌핑 되고 끝. 일단 배치는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상대 육마공 또 만났고요. 아까도 이겼는데 지금은 실코 이성이니까 더 잘 이겨주겠죠. 상대 시비르가 수훈이라 공포는 안 걸리지만. 자, 실코 버프 받았고요. 자, 오래 살았다. 이 정도면 됐어. 자, 날리고. 근데 진 궁을 잘 못 맞추네, 그죠? 뭔가 다 빗나가는 느낌? 그렇지. 자, 여기서도 리롤, 제이스, 끝났다. 찾을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렐리아를 만나죠? 이렐리아 사교계 무조건 받게 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용가리를 내려도 되겠네요. 용가리를 여기 정도에 배치하면은 시비르도 공포에 걸리겠죠? 자, 가봅시다. 자, 용가리 울어. 붐. 용가리 변신했구요. 실코 때문에. 하지만 실코 때문에 죽었구요.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체력신과 진, 블루진을 해주면 너무 쉬운데. 어, 뭐야. 어? 끝나버렸네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쉽게 1등 해버리는 블루진덱. 여기까지.